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전도의 제일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예비신자를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예비한 그런 사람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한 3, 40분 정도 떨어진 분들의 이름도 적어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전도란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예비신자 작정은, 아이 목사님 제가 이제 막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 분도 있고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아직 한 번도 내가 누구 보고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각 구역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주간이죠. 교회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기도하는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요, 입구에. 그 파일에 보면 예비신자 명단이 쭉 있어요. 그 예비신자 명단에 보면 기도할 때 이름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옆집에 사는 분, 몇 호에 사는 분, 누구 집 며느리, 어느 가게 주인, 동네 아주머니, 부부, 뒷집, 앞집,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나 저 사람 될지 안 될지 마음이 고민돼서 저 사람 얘기하다가 안 될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 마음이 다 생기죠.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지를 점령하면 위에서 아래를 보기 때문에 조금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수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어필전,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위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 나무 또 바위 이런 데 숨으면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고지를 점령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동란 때 백마고지 전투가 유명하잖아요. 그 철원 지방에 철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그 백마고지, 395m니까 피트로 하면 뭐 1300, 400피트,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국군과 중공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1952년 10월 달에 열흘 동안 전투를 하는데요, 엎치락뒤치락 국군이 빼앗았다가 중공군이 빼앗았다면 이런 일을 계속 했습니다. 무려 27만여 발의 포탄을 그 산 위에다가 퍼붓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몇 미터가 낮아졌대요. 하도 포탄으로 흙이 날아가서. 그리고 중국군은 약 만 명의 전사자가 났고 토탈 13,000명의 전상자가 생기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군이 점령했잖아요. 전략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냐면 그것을 하면 철원 지역의 평야 다를 위에서 관측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고지가 있어요.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모르게 그냥 순진하게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쉽게 고지를 다 내주고 신앙생활하는데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고지를 점령하면 유리한, 전투에서 유리한 것처럼 영적인 고지도 점령을 당하면 우리의 가정, 사회, 일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빼앗긴 영적인 고지가 있다면 잘 깨닫고 탈환해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attitude, mindset라고 하는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그거를, 머리에 생각을 딱 원수마이가 장악하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해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위인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나 어떤 일이나 나는 할 수 없어. 자기의 부족한 점만 계속 보면 물론 사람들은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지 않고 나는 못한다 안 한다 그런 쪽으로만 가면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그 영상 속에 자막에 럭비라고 나오는데 사실 아메리칸 풋볼을 잘못 번역해서 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메리칸 풋볼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Feels like a brand new. Dad, I don't even know why they let me on the team. Did you do your best, son? I knew I was going to miss it before I even kicked it. Your actions will always follow your beliefs, David. Dad, I can't even kick it straight. And I can't walk. Should I just stay home and pout about it? If you accept defeat, David, then that's what you'll get. See you kick it. Make them pay, boys! Make them pay! He's hurt. Joshua Webster's being helped off the field with what we have been told up here in the press box is a broken collarbone. That came after a late hit by the Giants after the Eagles tied the game at 14 apiece. Stupid, that was dirty. Hey, calm down. This is a new ball game. Joshua's gonna be all right. David, come here. You gotta cover for Joshua now. I need 110%, okay? All right, coach. Be the man. Key job, team. Let's go! Come on, David. You got this. David! I need a 51-yard field goal. Coach, I can't kick that far. David, they've been stopping the run of the pass all night. You're my best option. Coach, the farthest I've ever kicked is a 39-yarder. There's no yard field goal. I believe you can. Your job is to do the best you can and leave the results up to God. I need you on that field. Grant Taylor and the Shiloh Eagles are putting the game in the hands of a 145-pound backup kicker. This is not a good move on Grant Taylor's part. He even has to kick into the wind. David, you telling yourself you're going to miss this kick? Coach, it's too far. Listen to me. Do you think God could help you make this kick? Do you believe it, David? Yeah, if he wants to. So do I. But you have got to give me your best and leave the rest up to him. Will you do that for me? But don't you walk off this field having done any less than your best. Thank you.
help me make this kick. Kick it now! Kick it now! The kick is up. It's on its way. It's long enough. It's high enough. Does it have the distance? It does! It's good! It's good! It's good! The Eagles have won! The Eagles have won the state championship! I can't believe what I just seen! I cannot believe what I just seen! A miracle has occurred here tonight! The Shiloh Eagles have defeated the Richmond Giants 24-23 to take the state titl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history! It's incredible! It's absolutely unbelievable! You are state champion! You are state champion!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렇게 갑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정탐꾼의 이야기는, 스파이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 지파, 트라이브마다 한 사람씩 리더들을 뽑았죠. 그 12 사람을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북쪽 끝까지 다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스트롱한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리고 그 사는 성읍을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는 성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쁜 소문을, 부정적인 소문을 다 퍼뜨렸습니다. 우리를 다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다 죽이는 땅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얼마나 장대한지, 얼마나 스트롱한지,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 그래스호퍼, 쬐끄맣다 이거죠. 다 죽게 생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주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인 갈렙,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에게 calm down, 좀 조용히 하십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을 가서 점령합시다.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백성들의 목소리 다 묻혀버렸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밤새 통곡했어요. 다 죽게 됐으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 이집트에서 죽게 내두지, 놔두지, 왜 우리를 꼭 어렵게 끌고 와서 이 사막에서 죽게 만드느냐, 또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지 전쟁해서 칼에 창에 찔려서 죽게 만드느냐고 막 항의를 해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worldly point of view로 보면 맞습니다. 강자랑 약자와 싸우면 강자가 이기는 거죠. 강한 군대랑 약한 군대랑 맞붙으면 강한 군대가 이기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point of view로 보면 맞습니다. 힘의 논리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못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민수기 13장 2절에 보시면, 제가 노트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13장 2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게 하는데, 우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듣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전하기 때문에 듣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셔서, 예비시켜 놓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준다는 거 다 잊어먹었어요. 내 힘으로 보니까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해보러 가보니까 참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 가면요, 나무가 우거지고 이 시내가 흐르고 도토리가 막 이만해요. 그리고 산에 보면 그 마운틴 헐먼 산 이런 골란 하이츠 가보면 숲이 우거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땅을 갔다 와 보니까 아, 참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 가서 우리 힘으로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아갑니까? 그러면 피곤한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민자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이 진홀스 근방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하고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주님만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be afraid of the people of the land.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The Lord is with us.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10명과 온 백성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게 하지, 사막에서 죽게 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아주 소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두 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14장 28절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도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I have heard complaints of these grumbling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 complain한 거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해라. Declares the Lord. 예수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들은 그대로 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부정적으로 이 땅에 죽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화나면 아이 나 이렇게 망하는 게 낫지 숫제 다 때려치는 게 낫지. 여러분 이런 얘기는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고요. 원수 마귀 앞에 하는 얘기요.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요. 정말 다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일어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원수마귀 앞에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 자신에게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대로 내 귀에 들은 대로 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사람들 데절트에서 사막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갑니다. 그 이후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여러분 어려운 일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많이 통과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왔나? 내가 이러려고 왜 나를 이민자로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친정 어머니 아버지 왜 나 한국에 잘 있는데 날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어렵지만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요. 아니, 목사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교회는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나 잘 있는데 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부담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구가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부담 안 느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담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담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도 나는 할 수 없다, 하지 말자, 이런 고백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는데 내가 잘 힘이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비신자를 품은 다음에 여러분, 그분에게 사랑의 영향, 영적인 영향, spiritual influence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적어내신 그 이름, 앞으로 적어내실 그 이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인제는 만남, 다른 말로 표현하면 relationship building이에요.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옆집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컬드색에 이 동네에 사는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가서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것 있으면 이제부터는 혼자 드시지 말고 좀 나눠 드시고 좋은 것 있으면 알려드리고 작은 거라도 여러분 아 이거 창피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제가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삐뚤빼뚤 쓴 걸로 한글말을 이렇게 써와요. 목사님 뭐 해가지고 뭐 사랑해요 뭐 하고 이렇게 써와요. 가끔씩 누가 그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간단히 하면 그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제 3월 4월에 하는 한번 한 끼 식사하시죠? 그거예요. 식사하는 거는 우리 없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뺐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기뻐졌습니다. 내가 정말 다 죽어갔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냥 나누자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정성을 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가을이면 감이 많이 열리잖아요. 대추가 많이 열리잖아요. 정말 참 귀한 거예요. 감, 대추, 풍년인데 그게 저절로 열립니까? 땅의 영향력을 받아서 열립니다. 햇빛의 영향을 받고 열립니다. 바람과 공기의 영향력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의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온도를 올리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음식도 나누고 사랑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분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 이제 팀이 되어서 함께 전도할 때 내가 품은 예비신자가 이분인데 우리 그 단지에 사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참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의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병환으로 참 고생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요. 그 자녀가 이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이름,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 모임에 식사 한 번은 같이 할 때 오면 아, 그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편찮으시대는데 지금은 어떠시나요? 물어보고 정말 같은 마음으로 염려해주고 그 자녀가 직장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에게나 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거나 저쪽 텍사스에 있거나 산호세에 있거나 저쪽 캐나다에 있어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번 전도대행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만나서 영향을, 선한 영향을, 좋은 영향력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국한에서 하잖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여태까지 몰랐는데 우리 동네에 아저씨였는데 우리 동네 청년이었는데 여러분이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구역에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2분, 3분 안에, 5분 안에 복음에 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적어도 다른 건 못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영향력을 맺어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능성을 주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어요. 마을마다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 보고 다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찾아가게 했어요. 그 두 사람이 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구역이 팀이 되어서 만나기도 하시고 선교회가 팀이 되어서 만나기도 하시고 여러분 부부가 팀이 되어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안 된다부터 심어줍니다. 그렇게 해봐야 안 되잖아. 너 말 잘하니? 말도 못하는데 무슨 뭐 대대거리면서 무슨 얘기를 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걸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두려움 때문에 아예 포기하게 만든, 그게 영적 고지를, 우리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씨를 못 뿌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부어줍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식구들 전도하는 것, 배우자, 친척, 아까 보셨잖아요. 그 어머니 전도하는데 그런 간절함,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에 빠져가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물에 빠져보신 적 있죠? 저는 강원도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대학교 4학년 때 물에 빠져서 거기 안전 수상요원이 건져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다급해지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백사장이 널브러져서 있었어요. 안전수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빠져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지. 죽어가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거를 알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당신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글로 가면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예수 계속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품었던
예비신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풀고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